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되는 교회 이천수 부흥교회 주일 3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Amen.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과 사랑으로 2022년을 잘 보내고 새해 2023년을 저에게 허락하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밤에 성경 예배 드리고 새해 첫날 첫 주일 첫 성찬 예배를 드리오니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대 주가 되어 계신 하나님, 올해 주님께는 교회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증거하는 교회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올 한해 이 나라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녕 이 나라가 다른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성교회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 꿈이 되는 묵된 교회로 주님을 듣기 시간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오직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등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신년 축복성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해 예배가 격되고 성도들이 삶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밝고 빛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권과 인류 행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본론 목사님, 단임 목사님, 영육관이 강력하여 주셔서 맡기신 제자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확실한 교육자님, 공사자, 찬양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한 해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최영호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사랑 예전한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첫 성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뇨? 내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난주가 성탄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지난 성탄절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했던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신 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시온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 영광의 길이 열렸어요. 주께로 다가가시고 또 주로부터 주시는 그 귀한 능력과 은혜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시온에서 빛이 비춥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시온의 빛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감격과 감사로 새해를 맞으시고 힘차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수도 행복한 분에게 박수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권산하버리 교회, 국제하버리 교회, 인천하버리 교회, 대전하버리 교회, 대전의 유치원, 미얀마하버리 교회,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인터넷과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수도공연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옷실,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들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박수해 주십시오. 2003년 1월 1일입니다.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요. 또 귀한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첫날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입을 열어 함께 간구하는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향한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교회 표처럼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랑이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셔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아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또 그 모든 간구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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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시온의 대소를 여십니다. 시온의 왕이 앉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평강의 왕이 우리가 함께 하시며 놀라운 구원자 구세주 우리에게 복신이 취어 이제 구원받으니 아버지의 그 도심을 회복된 이들이 아버지의 그 왕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충만해져가는 성대입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 아버지 그 세상을 누리며 아버지의 왕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억했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새를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소망으로 새를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결단으로 아버지의 2023년 새를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새해 첫날 아버지의 주 앞에 와 예배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아버지의 성찬의 은혜를 누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셨으니 아버지 놀랍게 시작하셨으니 2023년 한 해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입고 주의 평강을 드리며 아버지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구세주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대 은혜가 넘치며 아버지의 우리 안에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화 아버지의 이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의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결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어떤 것도 아버지
전에 아버지를 첫날을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소망을 두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 없는 백성 아니오 아버지의 복된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날마다 날마다 구원자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왕의 통치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니 아버지의 이름과 기쁨으로 찬송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일에 증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의 다시 한번 결단으로 일어서는 아버지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충만케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치료하시는 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며 아버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 감사로 주를 노래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복 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복 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이 땅을 함께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신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보니까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뒤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제가 잠깐 딴 데를 보고 있게 했습니다. 이쪽 앞에 자리 있고요. 여러분들 자리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뒤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3층 앞쪽에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2023년이 되면 점점 들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네, 쭉 오시면 됩니다. 네,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이들 완표입니다. 예,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고요. 앞쪽으로 앉아주시고 조금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끌는 게 쉽지 않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비결을 전하려고 합니다.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제가 아니래요. 몇 시간 전이었죠. 성경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증인되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랑은 상관없고, 뭐, 예수님 좋은 일이네, 하나님 좋은 일이네, 뭐,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건전하셔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증인되는 교회, 그럼, 전도하는 얘기는 뭐 교회 보험 다니면 더 좋겠다는 거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천 순복음교회는 없으신 걸 제가 분명히 압니다. 많은, 그래도 혹시, 그냥 증인되는 그 일, 좋아, 좋은 일이야. 아직껏 내가 한번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면 예수님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황하지 않고 정말로 선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선한 것들을 누리게 하는 예, 복된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선하고 복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들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아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지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냥 흉악범으로 갇힌 건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졌겠습니까? 흉악범으로 범죄해서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런 억울함이 많을 겁니다. 역경에 지금 놓여있는 바울입니다. 자유가 빼앗겼어요. 옥에 갇혔고, 쇠사슬로 묶였죠. 자유가 막달당했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지 살지 몰라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대충 예상하는 게 어쩌면 죽겠다 싶어요. 죽기가 쉽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죄도 안 지었는데 죽습니까? 로마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냥 확 죽이려면 죽여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불안과 염려가 바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을 앞두고, 아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꼭 올해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역경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꽤나 많아요.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묶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묶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에게 묶인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이 내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이사가지 못합니다. 전세 사기라면서 이사가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으셔요. 내 자녀들을 악한 곳으로 꿰어내기 위해서요. 내 자녀의 모든 그 훌륭함을 그냥 다 갉아먹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자유를 빼앗깁니다. 내 삶이 자유를 빼앗겨요. 죽을지 살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번에 취직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내 남편이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자유가 박탈당하고 그리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역경의 시간에 살아가죠. 보통 이렇게 괴롭고 힘든 역경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현실이 이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대한 답이 빨리 안 와요. 답이 빨리 안 오면 분노하게 됩니다. 화나는 거죠. 그리고 상심합니다. 그러고는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에 지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갇혔어요. 당연히 원망할 만하고 그리고 억울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억울함으로 밀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지에 대해서 상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12절이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이 역경의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주님도 아셔요.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역경으로 가득 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시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내 발목을, 내 손목을 붙잡아 놓습니다. 자유함 없어요. 불안과 염려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그 세상에 살아감을 주님이 아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너희가 역경 가운데 있으나 너희가 그 기쁨 잃어버리고 그래서 등 돌리고 떠나가는 슬픈 삶들 되지 말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승리, 그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변화를 누려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만 역경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역경을 파헤칠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요, 그 방법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압니다. 역경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역경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두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것들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찾았다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내리막일 겁니다. 인생에 기쁨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절망으로 내모는 길이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그 복된 삶,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리는지 니들이 찾아봐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울이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잘 배우시고 그 비결대로 살아가셔서 2023년 역경이 많을 겁니다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는 바울이 하지 않는 건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쭉 보세요. 여기 바울이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말 없어요. 원망하는 말 있습니까? 원망하는 말 없어요. 말만 없을 뿐만 아니라요, 무슨 그런 생각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지 않아요. 거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아닙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빌립보서가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이, 억울할 만도 한 이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도 원망과 불평의 말은 없어요. 오히려 무슨 말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기뻐하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결을 배우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사라져,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뿌리째 뽑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역경 가운데 기쁨을 누리려면 불평과 원망의 말 안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쭉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읽기가 어려우시면 이따 저녁에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오늘서부터 빌립보서를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드린 겁니다. 바울이 원망의 말을 안 합니다. 억울하고 낭만하고 의심할 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입에다가 자꾸를 채운 거예요. 에이 이거 하나 좋아요. 아, 담임 목사님 말했으니 나는 원망과 불평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아, 그것도 뭐 훌륭하십니다. 제가 고마워할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저를 믿지는 마셔요. 여러분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요. 땅이 꺼져도 그래요. 내 삶의 역경이 계속해서 밀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기는 거죠. 시험합니다.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시험받기 쉬워요. 고통, 환란, 역경 가운데 마귀는 틀림없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심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부인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도 부인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지만 환란과 역경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확신 가운데 서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삶을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고꾸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근심과 염려가 그냥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어요? 그럼 모든 근심과 염려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근심과 염려, 몰려오는 근심과 염려를 내가 감당 못하죠. 그러니 화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불붙는다고 해결돼요?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 온갖 죄와 악한 것들의 유혹을 덤벼들기 시작하고 그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나면 나 스스로가 한심하고요,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수학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알아요. 수학 문제가 다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못 풀겠어요.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화나죠. 이것도 못 푸는 내가 화나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와요. 컨닝을 할까? 컨닝의 유혹이 와요.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닌 거죠.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어쩌면 내 삶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없으면요. 그냥 아이들 삶을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요. 내가 불평할 일이 없어요. 어려움은 어려움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문제 앞에 여전히 문제는 거기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뭘로 확신합니까? 바울은 그 근거를 줘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다. 내어주실 때 3일 렌트해 주신 거 아니에요? 3일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 보좌에 앉아계신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몽땅 다 비워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요. 그 살집 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추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역경에 휘둘리도록 그냥 내보내두시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그분이신데 그 사랑이 변합니까? 내 역경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 설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다 하라고 하셔요. 하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말은 틀렸어요. 그 말은 틀렸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역경이 된 게 뭐 옆집 순이 엄마 때문에 어 좋아요. 그 말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내 얼굴이 너무 커서 예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를 말해도 내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라고 내가 집어던져야 되는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증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깜빡 넘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그것들을 잠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노련해요. 어 그래?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죠. 그건 옛날이지. 옛날에는 네가 솜털 뽀송뽀송했을 때 사랑받았을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 뭐죠? 늙어가고 추한 너. 네가 그렇게 하고서도 사랑했던 삶들을 보내는 거죠. 네가 그러고 나서도 사는 게 이 꼴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네 약함이, 네 악함이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실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부산을 갖게 되는지 간에 예,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아요. 우리가 뭔가 전에는 뭔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못난이 못난 것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까?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 그때는 청순해서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아, 밍밍해서 싫대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때는 씩씩해서 좋았대요. 근데 이제는 너무 뻔뻔해서 싫대요. 사랑은 그렇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보내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한다는 건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이 논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적용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말들,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들릴 때 있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불신자들도 잘만 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고 한탄하게 되고 여러분들 원망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어떻게 적용하세요?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외치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새겨놓으시든지 정한대로 공책이라도 쓰세요. 뭐라고? 하나님은 나와 나의 구원을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쓰시고 외치시고 여러분들 그 믿음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 삶의 역경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 아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끊을 수 없어요. 사망 생명이 우리를 못 끊습니다. 천사들 안 됩니다. 권세자들 안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못 끊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염려하고 있었던 그 장래일들이 아니요 안 됩니다. 세상의 능력들 안 됩니다. 기쁨들 안 돼요. 높음들 안 돼요. 세상에 어떤 필요보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러니 원망할 일은 없습니다. 자, 또 원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다음은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른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20절 보시면 바울의 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전에처럼요. 전에 역경이 없을 때는 그랬는데 역경이 있으니 이제는 내 앞가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언제든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기대 그리고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담대하며 나를 위한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기대 나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소망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거 왜 용기를 내요? 내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죠. 내 기대와 소망과 담대하며 전에는 나를 향했다면 바울이 이제 얘기 아니 나는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과 모든 담대함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난 그것으로 살게 돼. 여러분들 내 삶에 역경이 가득할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말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 보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필리포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묻지 않아요. 그거 묻는 대신에 뭐 물어봐요? 복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일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친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바울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네. 그렇게 살아야 될까?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모든 역경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나 자신을 떠나서 바깥으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역경에 처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 여럿이 있겠지만 치과에 간 어린 꼬맹일 겁니다. 걔는 역경에 처했어요. 근심, 염려, 죽는지 사는지 모르겠죠. 왜 엄마는 나를 여기다 갖다 놨는지 온갖 의심이 생기죠. 그 슬픔의 아이에게 치료를 위해서 그 역경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만화영화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다가 어린이 치과 가면요. 무슨 스크린들이 요즘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뽀로로 보여주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애가 넋놓고 그거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치료는 끝나는 거죠. 무슨 첨단의 치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얘네가 실을 일단 걸어놔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꼭 하늘에 뭐가 날아간대요. 그리고 하늘에 날아간다고 훅 뽑는 거예요. 저기 보라는 거죠. 역경의 사람들이요. 그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다른 것 없어요. 내 관심이 내게로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치과 의사나 할머니만 그런 거 아니라 돈을 많이 받으시는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한참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여행 좀 가보시래요. 취미 생활 좀 해보시래요. 강아지를 길러보는 건 어떻겠냐. 부모님의 돌아가신 그 슬픔들, 내 자녀가 먼저 가는 그 아픔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거기에 집착하고 나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일들 해보라는 거죠. 다른 것도 해보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 심리상담가만 그런 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애인이 떠나갔습니다. 애인이 떠나간 거랑 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애인이 떠나가면 술 먹는 거예요. 거기에 직접 어때요?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죠. 그리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돌아가서 내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내 삶에 다시 역경과 슬픔과 그리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면 그건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이 순환에 우리는 빠져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신을 보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지만 결국은 그것도 생명과 구원의 길이 아닌 겁니다. 더 심각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 자기 연민, 거기에 빠져들어 삶이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죠.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시련에 쉽게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비결이에요. 보셔요. 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바울은 묻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계속 물으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이 세상에 아무거나 골라잡아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 그리고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너를 보지 말고. 왜요? 그 나라를 보내. 이제 나는 나 혼자 사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그 말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가 그거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 자나 자라겠냐? 아니 자라지 않지 않냐? 오히려 어떻게 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래야 여기에서의 이 가난과 슬픔과 얽매임과 모든 역경과 그리고 그 낭만의 일들이 소망으로 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눈이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나 혼자 남아서 나 스스로에게 집착하고 나 영혼에 빠져있는 나 외로운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의와 그 놀라우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 삶입니다. 이 삶에 여러분 역경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술은 나를 구원 못합니다. 이분이 구원자예요. 이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나타나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왜 이러지? 아니 내 문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자기 문제 잊어버렸어요. 빌립보서 쭉 읽어보셔. 자기의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생각해요. 빌립보 교인들 생각해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역경 가운데 기쁨이 어떻게 생깁니까? 불명과 불판과 불평과 원망이 왜 멈춰집니까? 내가 내 삶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깨닫는 사람. 그래서 묻는 질문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이 일이 복음에, 이 일이 그리스도에게, 이 일이 내 주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도리어를 찾습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에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합니다. 10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매여 있죠. 붙잡혔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는데 복음은 진보한대요. 갈 수 없는데 앞으로 간답니다. 도리어 그 일을 하셔. 말도 안 돼요. 부족해요. 하지만 풍성한 일을 이루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도리어의 사건을 만들어내셔. 바울은 그 도리어의 사건을 찾습니다. 내가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앞으로 갑니다. 12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로마 황제의 그 궁에 복음이 증거되어 갇히지 않았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의도는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도리어 요셉과 야곱의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굶어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일로 바꿔내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 도리어를 합니다. 바울은 그 도리어를 찾은 거죠. 내가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진보되어
시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연약한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악한 생각으로 질투하고 뭐 나보다 뭐 더 잘난 걸 증명하려는 사람들까지라도 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건 몽땅다 도리어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그 도리어를 여러분 찾으셔요. 그리고 구하셔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역경에 빠진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 눈 감습니다. 눈 감고 애라 모르게 돼요. 당할 대로 당하는 거죠. 될 대로 되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리어를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해요.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도리어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거, 우리 앞에 있는 건 별걸 아니에요. 뭐 별똥별 세 마리에다가 뭐 반딧불 몇 가지 이것저것 섞어 넣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부리부리 박사들만 세상에 보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라.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한 의도라도,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슬픔과 염려, 이 불안한 상태라도 하나님 붙잡으셔서 도리어 선한 일을 이루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뭐 하셔요? 여러분을 찾으셔요. 여러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셔.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하나님의 이 도리어를 찾으시는 그분들이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을 구하는 기쁨, 누리는 기쁨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리어, 연약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만드실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항상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습니다. 보셔요. 그 갇힌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역경의 시간에 그 일을 해요. 역경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켜보겠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역경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볼 겁니다. 쟤들이 뭐라고 말하나, 쟤들이 뭐라고 행동하나 볼 거예요. 우리에게 느닷없이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셔. 그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내 삶은 그럼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다? 아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내가 뭐,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증거될 것 같아요? 먼저는 적들에게입니다. 적들에게 보여주셔요. 악한 영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별것 아니라고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침뱉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떤 건지 보여주셔요. 역경 가운데 그 슬픔과 불안과 그리고 그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의와 그리고 선함과 그리고 꺾이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들을 보여주셔요. 욕해야 될 그때 축복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셔요. 저주해야 될 그때 용서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요. 모두가 다 거짓과 자기의 욕심 따라서 역경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때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 보여주셔요. 적들에게 보여주셔요. 역경의 시간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역경이 다 주변이었지만 내 삶이 내 말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길 따라가고요. 복된 길 따라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놀라우신 구원자 그 왕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 역경 가운데 슬퍼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걸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향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적들에게만 아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직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봅니다. 우리 아빠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우리 아빠 재직인 거, 장로님, 집사님인 거 알아요. 아, 그럼 너무 남 얘기하네. 우리 아빠 목사님인 거라. 목사님이시지. 예, 실직들 하시죠. 내 아버지가 어려움을 닥쳤어요. 아들이 봅니다. 내 아이들이 봅니다. 내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이 시집당한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삽니까? 내 역경의 이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 이 시간에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요. 슬픔과 시에 빠지지 않아요. 주가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에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또 기쁨으로 가득하고 생명과 용기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왜 내게 복이 안 됩니까? 내 자녀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계 빠진 그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역경의 시간이 나에게 닥쳐올 때요, 그때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시간이라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를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해보십시오. 다른 역경에 빠진 사람들과 움직이는 게 달라요. 주저앉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슬픔에 찔러서 숨쉬지 못하고 칙칙하며 그렇게 죽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기쁨과 생명, 승리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역경의 시간이 올 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역경의 시간이 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임을 압니다. 19절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나를 완성시킬 거라고. 역경의 시간 여러분들 그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 어떻게? 나를 완성시키시려는 거야. 내 구원을 완성시키시려는 거야. 내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하시려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셔. 그래야 역경의 시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쁨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환란은요, 우리라고 삶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잘 나가시는 분들은요, 그냥 정말로 잘 나가요. 계속 나가셔요. 멈추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삶 넘어서의 시간들, 그 다른 세상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현재에 묶여 살 뿐이에요. 하지만 시련과 그리고 환란을 당한 사람들은 이 삶 넘어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시련과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요. 내 실패가 내 연약함을 보게 하죠. 내 죄,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 없음을 알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게 해요. 나도 너도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셔요.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십시오.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 더 많이 알기를 사모하셔. 시련의 시간에 여러분들 그 넘어서의 세상, 그 영원한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셔. 그때 역경 가운데도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역경 가운데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움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건지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바꾸실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결들 배우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불평과 불만하지 마십시오. 왜? 그냥 다른 목사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게 원하는 바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불평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삶에 집착하는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내 삶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고 영원한 것, 참된 것,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 삶에 불평할 일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해야 되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리어를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도리어를 기도로 간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리어의 역사를 예,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 도리어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할 기회임을 알아서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성하심과 의로심을 증거하셔. 적들에게 보여주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작정을 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역경에서 일어나게 하고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시련의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셔.
내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시간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또 고개를 끄덕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비결을 잘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비결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떡과 여기 있는 이 잔이요 여기 있는 이 떡은 무슨 뭡니까? 이건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직면해 보셔요. 찢기신 몸이요 역경이죠. 찢긴 몸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역경의 삶이었어요. 역경의 삶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의 삶도 이 역경 가운데서 뭐가 될 겁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놓여있는 이 찢긴 살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진실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찢겨진 몸은 그 역경의 삶은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언약의 잔이요.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떡의 삶을 영접하셔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2023년 우리 앞에 역경의 시간이 올 것을 압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찢겨진 살이 생명의 떡이 돼 이 놀라운 신비와 기적 이 기적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비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붙잡으시고 내 삶이 나를 위한 자기 연민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그 거룩한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기를 다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역경의 삶 우리의 찢겨진 삶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주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우신 언약의 피 그 구원과 다스리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소망으로 참여하시고 기대함으로 참여하셔서 정말로 이 비결이 우리의 몸 안에 이 비결이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하나 역사해 나가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아무 역경에 살아갈지라도 아니 기쁨과 승리의 삶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삶을 영접하는 일에 주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여기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몸에 새기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사 방황하는 사람들 끄지 말게 하시고 주여 인도하시는 주님 이 생명의 떡을 따라 걷게 하시고 언약으로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선물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 이 잔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에 충만한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여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사 이 땅에서 역경 속에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과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해내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영접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소망하시고 또 그 진리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더욱더 신실하게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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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원리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생명의 떡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생명의 떡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내 삶이 내 삶의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길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경의 세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못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여러분들이